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7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다우존스 1.78% 상승, 나스닥 2.21% 상승, 반도체 지수 2.67% 상승했습니다. 자,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상승 마감했는데요. 1.64% 독일 상승했고요. 무엇보다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5.71% 강하게 돌파하는 전고점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앞전 전고점도 돌파하는 상당히 강한 랠리 가져오면서 시장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현재 1195원으로 양호하게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위안화가 7.02 위안으로 상당히 위안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동반해서 주가는 강하게 돌파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13% 상승,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와 같은 종목들 강세 보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2,4분기 영업이익 8.1조원, 그러니까 8조 1천억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4분기 이래 최대 규모고 시장의 컨센서스 확 뛰어넘는 어닝 스프라이즈 기대 발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 0.17% 상승, 나스닥 선물 0.41% 상승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동반 상승 출발하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동시효과 잠깐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0.4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닥터K는 시장을 하방으로 보지 않고 상방으로 본다 라고 말씀드렸고, 20일 전일 강하게 이제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강하게 추가 상승하는 모습,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확실하게 돌파 안착하고 추가 상승한 전일이었습니다. 자, 기관이 연일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6,232억 코스피 매수해 줬고요. 코스닥은 양대 메이저 다 매도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인데요. 잠깐만요. 맞죠?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어떠한 변동성 가져올지 한번 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밑으로 빠진다, 7월 위기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시장은 일반 대중들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가진 않는다, 그 이야기를 어저께 방송에 말씀드렸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 힘든 건 맞아요. 그러면서 뭐 위기설 내지는 폭락 나온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때 아직까지 현재까지 다 틀렸어요. 자, 시장은 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전 세계 정부들이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경기 부양책 강력하게 내놓으면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두려움에 떨고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블록딜 함으로 해서 이제 보유 지분 하나도 없게 된다 라는 뉴스 나옵니다. 일단 앞전 상황에서도 블록딜 소식 뭐 있었습니다만 뭐 크게 무리 없이 다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림 나올지 몰라도 뭐 크게 악재가 아닌 것 같다 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흐름상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럭디 소식 몰랐거든요. 근데 힘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힘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략은 동일합니다. 셀트리온 30만원권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되고요. 30만원권은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지금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20일 이탈하지 않고 추가 상승한지 여부 챙겨보시고 30만원권 오면 적절히 셀트리온은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원권입니다. 10만원권 만약에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서 만약에 장중에 좀 출렁거리면서 밑으로 처진다 하더라도 10만원 정도에서는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 의견 퍼펙트. 삼성전자 저번주부터 계속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밑으로 빠졌습니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제법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오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는데요. 자, 1.27% 전일도 강하게 상승, 오늘 추가 상승 지금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부터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좋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빠르게 청산하지 마시고 시장이 랠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2217을 강하게 뚫으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요. 외국인은 매수세가 좀처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고점대 앞전에 찍었던 2200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시장 매우 양호해지니까 월성 깨는 큰 음봉 정도 보이기 전까지는 적당히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꽁이 반가. 자, 지금 현재 출발 상황 보니까요, 대부분의 섹터들 강세 보입니다. 전일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주 상당히 강세 보였고, 네이버 카카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네이버 카카오 너무 잘 갑니다. NC소프트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강하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주도주는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도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고, 중국의 한한령이 거의 뭐 해제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먼저 조정받았던 온라인 결제 쪽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다 올라갑니다. 그죠? 시장 상승한다. 이틀 전에 찬스다 딱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강하게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1.64% 상승 출발. 하이닉스도 1.28% 상승 출발. 슈프리마 2% 상승. 자, 조선주가 좀 시원찮아요. 근데 시장이 양호하게 간다면요, 적당히 키 맞추기 정도 어느 정도는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한가 오래간만에 쳤는데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10% 가까이 추가 상승하는데요, 뭐 삼성중고 비실비실하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죠. 자, 2차전지 쪽도 관심 가져야 되겠죠. 자, 테슬라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LG화학, SDI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LG화학은 한 6% 인근으로 상승 중이네요. 지금 누적입니다. 오늘 2.5%. 삼성 SDI도 담아라 그랬습니다. 2.06% 상승. 자, 전일 현대건설도 매수했습니다. 현대건설 한번 사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남북 경협 부침은 있을 수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그래도 남북 경협 섹터에도 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한남 3구
재개발이라든지 SOC 추가 경쟁에서 뭐 배정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슈 있으면 한번 갈 만한 권역이니까 현대건설 전일 매수해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비건 미국 국무부 장관인가 그렇죠? 한국 방한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해보고 싶다 하는데 웃기지 마라. 아무 관심 없다. 북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단어가 하나 딱 떠오릅니다. 뉴스 본 단어 중에 북남 간에 파토 내지 마라.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 있습니다. 북남 간에 파토 치지 마라. 자, 그 말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관계없이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 하는데 미국도 그럼 도대체 한게뭐 있냐? 이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하노이 회담부터 캔슬시키고 하는 부분들, 닥터케이도 참 남북경협에 있어서 상당히 좀몇번안 좋은 경험들이 있는데요. 하노이 불발되고 하면서 예전에 그런 안 좋았던 경험도 있는데, 자, 남북 간에, 그죠? 새로운 물꼬를 틀려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남북경협주 지금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싫기 때문에 그냥 현대건설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현대건설 아무 연관 없는 것 같아요. 자, KMW도 잘 가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전고점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고점에서 한 번에 뛰어넘을지 아니면 조금 더 주춤할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전일 제법 강하게 갔으면 다이렉트로 넘을 법도 한데 그렇지 못하네요. 자, 아침 방송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56, 6명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녹화 방송 올리면 여러분들 아침에 잠깐 들었으니까 뭐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한번 돌려보시면, 이거 돈 내고도 이렇게 참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의 경우요. 시장을 바라보는 뷰라든지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 많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차근차근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2차전지 핵심 종목 두개 들고 있습니다. LG화학하고 SDI. 반도체 소부장도 비교적 양호하고 남북경협 시원찮고 자, 바이오도 약간 시원찮고, 중국 소비 약간 시원찮습니다. 전이 많이 올랐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주도 시원찮아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익 실현 바로바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5G 강세 보입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 이쪽 비교적 양호. 나이스 평가 정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합니다. 나머지 대웅제약 메디톡스와의
소송에서 일단 패소했습니다. 20% 하락합니다. 아, 저거 디스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디스코가 대웅제약 갖고 있다 했던 것 같은데, 아휴. KMW 날라갑니다. 꽁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죽을 쓰는지 저기 높은 곳에서 만나는지 보여주자고. 알겠지 꽁이? 꽁이, 요새 공부는 안 하니? 댓글을 찾아볼 수가 없어, 꽁이. 아무리 꽁이라 하더라도 공부 안 하면 뺏지한다. 자, 시장 양호하고, 선물, 미국 선물 양호하고, 별 문제 없습니다. 야, 참, 역시, 삼성전자, earnings surprise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대박하진 않네요. 뭐 전일 좀 같습니다만, 그죠? 자, 오늘, 연기금 현재 24억 들어옵니다. 뭐 소폭입니다만, 지금,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금융투자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상당히 상방으로 베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외국인은, 같이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외국인 아직까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기관이라도 강하게 들어온다면 양호한 거거든요. 현재 양호입니다, 양호. 시장은 많은 대중들이 바라보는 대로 잘안 간다 그랬습니다. 시장에 무슨 위기설 나와야 문제지, 나와야. 그죠? 오히려 메롱하고 강하게 올라가기만 하네. 그죠? 야, 디스코야, 니 대웅제약 갖고 있지. 야, 미치겠다, 야. 응? 디스코도 요새 많이 바빴니? 회사 다니니까 아침에 뭐 자주 못 들어온 건나 인정. 근데 확실히 우리 주 멤버가 없으니까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다르다. 응? 야, SDI 갖고 있지? 형이 뭐라고 그랬어?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산만큼 엎어쳐! 그랬잖아. 얼마가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그대로 들고 가, SDI. 자, 포트폴리오 슈프리마와 삼성중공업 조금 끊어내고 LG화학, KMW 갈아탄 거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네. 6% 올라가고 있고요. KMW도 62,000원이니까 3,000원 올라가면 몇 프로입니까? 한5% 올라가고 있네. 맞죠? 아이고 잘했네. 그거 손절 쳤으면 SDI 이런 거팍 사넣든지 아니면, 아, 그래서 돈이 좀 남았나? 야, 디스코야, 웃기는 이야기 하나만 할까? 진짜 웃기는 이야기 하나만 할까? 너도 느낄 거야, 아마. 회원 몇명 나가면 꼭 날라가, 그 다음에. 저번에도 그랬잖아. 저번에도, 아유, 며칠만 참으시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기억나냐? 꼭 한두 분 나가고 이러면 그 다음 날 날라가요. 참, 아이.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 세명 나갔지 어저께. 조금만 더 믿어주지. 그죠? 조금만 더 믿어주지. 됐습니다. 그분들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다.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다. 냉정한 프로의 세계입니다. 그분들 생각할 때 만족 못 시켰다 생각하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시키도록. 조그만 차익 실현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하나만 잘 짚어 드리고 그것만 잘 받아들이면 훨씬 나은데. 됐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뭐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죠? 최고로 냉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돈을 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만족시키도록 제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강의 펀드도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난 펀드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연간 실적으로.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거기까지만. 누워서 침 뱉길 수도 있는데 부끄러울 거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뭐 말하는 쪽쪽 틀리냐 말이지. 그죠? 삼성 SDI, LG화학 KMW 뭐 날라가네. 아 까진 거 있어. 삼성중공업하고 슈프리마. 아이고 날라가는 거는 어떡할 건데 날라가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날라가는 거 어떡할 건데. 하나도 안 까지고 전부 다 먹어야 된다고? 아이고 참. 거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합니다. 양호. 야, 디스코야, 너. 야, 대웅재하고 손절라인 와서 탁 꺼놓다. 야, 우참 맘에 드네. 응? 잘했다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라고. LG화학 4% 간다. 며칠 안 걸렸어. 만에 한번 하기 시작하면 금방 만회해. 이거 지금 7% 넘게 먹었잖아. 49만 1000원이니까. 7% 넘었어. 그러면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막10%뭐 이렇게 먹어내면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셀트리온은 30만원 인근, 강력한 지지권입니다. 30만원 인근. 30만원 인근에서 매수하고, 적당히 위에서 한 3, 4% 뛰기, 단타 매매 가능한 분은 그렇게 적절하게 비중 늘렸다, 줄였다, 가능합니다. 잘했네. 야, 디스코야. 형은 아주 솔직한 사람이거든. 나 바이오 겁나서 못하겠어, 솔직히. 바이오 뭐 날라댕기고 하니까 좋지. 뭐 날라댕기고 하니까 좋지. 한 방에 그냥 꼬꾸라진 거 천지야, 한 방에. 응? 겁나. 믿음도 안 가,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만 집중하겠다. 딴거뭐 말이나 합니까? 말안 해요. 주식을 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유, 뭐, 인생 별거 있어, 뭐. 지르면 되지. 그렇다가 홍콩 가요, 공짜로. 이거 봐요, 이거 봐, 이런 거. 물론, 알테오젠 강하게 갔습니다만, 사람 멘붕 오게 만듭니다. 그죠? 급등하는 거, 좋아요. 급락도 동반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HLB, 디스코, 가슴 아프게 한 종목. 이런 거 봐봐. 얼마나 올랐다가 그대로 꼬꾸라지고, 바이오 종목들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거 뭡니까? 삼성전자 마이너스 전환. 야, 이런 여기 저항권이긴 맞는데. 야,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난 다음에 확실히 저 미리 말했어요. 미리 여기 인근 가면. 잘 파라고. 5만 6천원권 들었다. 삼성전자 여기 5만 1천원 이런 인근에서 매수하고 5만 5, 6천원 인근 가면 첫 번째 목표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딱 오니까 딱 흔들리죠. 여기를 이 고민됩니다. 지금 차익 실현 좀 해야 될지. 그죠? 자, SK 바이오팜 드디어 상한가 행진을 멈췄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아니고. 야, 삼성전자 더 밀리면 곤란해. 자, 슈프리마도 야금야금야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퍽 하고 올라가면 이거 플러스 나요. 앞에 17% 먹은 거잘 기억 좀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충전기 그렇게 충전기 좋아한다며. 충전기 뭐산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한달 정도밖에 더 됩니까? 한달 이내.
유리하면 충전기, 불리하면 딴데 갖다 붙입니까? 됐어요. 자, KMW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매수세 들어옵니다. 오늘 5G 양호하기 때문에 핀테크 이쪽도 양호하죠. 자, 나이스 평가 정도 이것도 충분히 갈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이거 봐봐, SDI 이거 봐봐, 수급 봐봐, 양호 양호, 그죠? 전고 좀 뚫었다, 디스코야 뚫었어. 3만큼 업어쳐, 딱 그랬잖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업어쳤으면 대박이다. 이것도 안갈것 같니? 이것도 안갈것 같니? 갈것 같네. 모양이 다 만들어졌어, 다 만들어졌어. 단단하게 퍽하고 올라가면 이것도 뭐 플러스지. 자, 현대건설도 충분히 살 만한 자리입니다. 밑으로 깨진다? 밑으로 깨져봤자, 여기, 그죠? 여기고, 올라갈 가능성 더 있다 봅니다. 기관에 그럼 사 들어온 거 보세요. 그죠? 아, 삼성전자 그냥 냅둡니다. 시장이 필 받아가 올라가는데, 뭐 던질 필요 없어요, 그냥. 미국 시장도 선물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들고 가면 됩니다.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 전환할 듯말듯할듯말듯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까 했다가 소폭 많이 났습니다.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 그렇게 된다면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면서 기관 외국인 물량 많이 들어온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더 가능한 구간이다. 자, 중국이 과연 어저께 그만큼이나 많이 올랐는데 오늘 추가 상승할지 여부 한번 잘 챙겨 봐야 되겠고.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유입 중이다. 꽁이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디스코 이제 공부 아예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 댓글 한 번도 본적 없다 최근에. 자, 코스닥은 기관이 플러스 전환됐고요. 코스피도 외국인 플러스 전환 일보 직전, 기관도 매도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다면 매우 양호해진 상황으로 갈수 있다. 이거 디스크는 같이 공부해요. 디스코야,
형은 어저께 또 수익이거든. 도대체 몇 연승입니까? 몇 연승? 12연승이에요. 12연승. 그죠? 뭐 이거 뭐 그냥 뭐 운으로 12연승 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9,800달러니까 뭐한 1,200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만. 그죠? 그냥 운으로 수익이 나는 걸까? 한번 대물어 보고 싶네. 안 그래도 좀 바쁜가 생각했다. 자, 삼성전자가 전고점 인근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우려할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추가 상승하면 오늘은 뭐 어떨지 몰라도요. 삼성전자 한번더 치고 갑니다. 야, 여기 전고점에서 그죠? 조금 흔들리고. 요 앞전엔 여기서 사회가 여기서 팔아먹었거든요. 그죠? 9%. 지금도 3,000원 정도 수익이면, 3,000원이면 한 6%, 조금 안 되네. 아마 5%는 넘어가고. 근데 기관 외국인 이제 사 들어오거든요. 좀더 홀딩합니다. 셀트리온 플러스 전환했고요. 30만 인근 확실하게 철통 방어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블록 딜 소식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네요. 그냥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자, 장중에 어저께 미국 선물 때문에 미리 오를 폭 어느 정도 올랐다 이겁니다. 그죠? 좀 전에 그거 비교해 봤거든요. 어저께 1.6% 먼저 올랐으니 어저께 미국이 올라간 거 같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그렇게 메이저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이 추가 상승해도 별로 꿈쩍을 안 해요. 딴 때하고 다르네요. 미국 선물이 지금 추가 상승 중이거든요. 추가 상승해도 그냥 별 꿈쩍을 안 합니다, 현재. 자, 오늘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 좀 흔들리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별로 간거 없으니까 뭐 그만한 상황이고.
바이오 쪽이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진단 키트 시젠도 양호하고, 자, 언택트 관련, 온라인 결제 관련 강세 보입니다. 5G 강세 보이고요. 자, 2차전지 강세 보입니다. 일단 다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는데 나이스 평가 정보가 다른 거 많이 가는데 별로 관계 없네. 죄송합니다. 이 삼성중공업 지금 기관 사 들어온 거 보이죠? 외국인은 퐁당 하면서 하루 이틀,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들어오고 기관 계속 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고 갈 만해요, 삼성중공업. 슈프리마. 그냥 슬슬슬슬 올라오는데 지금 3일, 이틀은 쌍 끓이고 외국인 슬슬슬 들어옵니다. 그죠? 하반기에 휴대폰, 그죠? 출시 예정되어 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문인식 강화가 됐지. 6월 25일자 특허 취득한 부분도 있던데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KMW 5G 하면 KMW 아니겠습니까? 일단 다른 좀 가벼운 뭐 에스테크나 이런 종목들 날라갔는데 별로 간거 없습니다.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5G가 전반적으로 모양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5G가 소형주들이 막 날라댕기고 KMW 간거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추가로 더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LG화학 냅둘랍니다. 그냥 전고점 인근에서 뭐 적당히 있네요. 전고점 돌파했습니다만 볼린저 밴드가 조금 틀어막았어요. 그죠? 그럼 조금 뭐 옆으로 좀 기다가 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야 이거 삼성전자 1% 빠져. 야, 네이버 카카오 미친 거 아니야? 야, 미친 듯이 간다, 이거. 와. 왜 빨리 안 던진지 아시겠습니까? 이 주도주 권력이 있는 애들이 그것만 가요. 차별화 비슷하게. 딴 것도 좀 가기 때문에 차별화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예 작정하고 갑니다. 작정하고 가요. 그죠? 엔소프트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요. 언택트 관련, 야, 이거 5% 여기서 올라서 조금 부담스러워 했는데, 야, 확실히 대장을 하는 게 맞아. NH는 한국 사이버 일제. 대본에 강하게 올라가죠. 업종 내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양이 적당한 나이스 평가 정보 샀거든요. 이것도 뭐 적당히 따라갈 겁니다.
적당히 따라갈 건데 좀 아쉽네요. 그죠? 딴거다 날라가는데 이거 왜 가만히 있어? 가게 되면 가겠지. 야, 셀트리온 미친 듯이 간다. 참. 자, 셀트리온 30만원 인근 철통방어합니다. 철통방어. 자, 오일도 아마 여기를 상단을 돌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두 번, 세번 트라이 중이잖아요. 저점은 쫙 올라오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조금 흔들긴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이 계속 올라가는데 일부러 조금 흔들고 있거든요. 미국 선물 올라가는데 일부러 좀 흔드는 것 같아요.
좀 미국 선물이 이렇게 더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더 올라가면 옛날에는 옛날이래 하니까 좀뭐 아주 오랜 옛날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원래는 같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잘안 올려 보내줍니다.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도 조절. 콜 옵션을 개인이 어저께 많이 산거 봤거든. 맞죠? 62억 샀거든, 어저께. 그래도 지금 갭 상승해서, 이 정도니까 어저께 순수하게 샀다면 플러스거든요. 어쨌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에 추가 상승 안 하고. 미국 선물도 올라가는데 조금 틀어막아 놨습니다. 그런데 대세는 위에요. 적당히 들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들고 가라고. 와,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119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일본은 오히려 약간 쉬어갑니다. 0.16% 하락 출발. 자, 뭐, 시장,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잔파도, 조금 걸을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종목군들 빼놓고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만 거의 추려놨으니까, 여기 빼고 뭐 시장 올라간다 그거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럼 시장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홀딩하겠습니다. 캠프W 이런 건좀 가면 되지. 갔다가 그대로 밀려.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하이닉스, LG화학, SDI, 삼성전기, 셀트리온. 도전비전. 싼 발을 최근에 외국인이 좀 팔아요. 많이 올랐거든요. 앤서 네이버 매도하고 있고, DB하이텍 코스닥 시젠, KMW, NH, 한국사이버계열체, 고영, 에스테크, 스튜디오 드래곤, 셀케 매도, 에코프로 비엠, 동진 셈캠, JYP. 수급 상황에서 딱 봐도 좀 올랐다 싶으면 차익실현 바로바로 나오는 게딱 보입니다. 쭉쭉 끌고 가는 게잘안 보여요, 보면. 한 2, 3일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차익실현 물량 나와요. 야, 이거 그런데 SCI 평가 정보 이거 비중 일부를 네이버 뭐 이런 쪽에서 관심 있다, 인수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와, 날라가네, 이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중이고, 별물이 없습니다. 별물이 없고, 이제 중국이 과연 이렇게 강하게 갔는데, 폰을 더갈 것인지, 자,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주는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거 하나 봐도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시장의 비율을 상방으로 보는 것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적당히만 그냥 끝나면 노 프라블럼입니다. 그죠? 오늘 만약에 기관 외국인이 중국이 나중에 10시 반 개장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든지 해서 기관이 뭐더 끌어당기고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고 하면 여기 전고점 돌파하겠죠. 10시 반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그 섹터에서 1, 2위 정도 섹터에 있는 우량한 주식이다 생각하시면 홀딩해 나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